세계 최초로 풀더블폰에 적용될 접히는 유리가 완성됐습니다. 머리카락 굵기로 아주 얇은 유리인데 잘 깨지지 않고 또 잘 긁히지 않는 강성까지 가졌습니다. 기존 일본산 폴리이미드를 대체하는 기술이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필름이 아니라 유리입니다. 분명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인데 반으로 접힙니다. 이 유리의 두께는 사람 머리카락 수준인 100미크론. UTI는 이 얇은 유리에 특수 가공 기술을 더해 폴딩 특성을 완벽히 구현한 커버 윈도우를 완성했습니다. 접히는 부분의 곡률은 1.0R. 폴딩 테스트는 40만 회 이상 충족했습니다. 곡률 반경 1.0 그러면은 그 2mm의 갭을 가지고 접힌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더 얇게 붙어서 접게 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가 40만 번 정도 되면은 거의 무한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UTI는 이보다 더욱 얇은 70미크론 이하 초박막 강화 유리 UTG도 개발했습니다. 다만 유리 강도와 내구성, 광학적 평탄도, 터치감 등을 감안하면 폴더블 폰용으로는 100미크론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UFG로 명명했습니다. 특히 150g짜리 쇠구슬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강성을 확보했습니다. UTG 글라스는 50cm 정도에서 파괴가 되는 데 비해서 UFG는 1m 이상의 강도를 충분히 버텨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격 강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래스는 보통 이렇게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쪽 UTG 글래스는 바로 깨져버립니다. UTI는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3건을 출원 중입니다. 또 이미 월간 10만 개 이상 양산 체제까지 갖췄습니다. 원천 기술부터 대량 생산까지 독보적으로 앞서간다는 계획입니다. 100미크론 이상을 저희는 UFG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경쟁사들이 쫓아오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수년 내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존 폴더블 폰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가 아닌 필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필름의 주요 소재가 바로 일본이 수출 규제 중인 폴리이미드라는 점에서 UFG 기술 완성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UTI의 플렉시블 커버 윈도우 개발 뒷이야기와 또 다른 신성장 비전은 오는 18일 MTN 기업 탐탐을 통해 보다 자세히 방송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